그만 울고 이 조상을 받으시오. 내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 과거에 급제해서 아가씨를 떳떳하게 맞으러 오겠소. 내가 보고 싶을 땐 이 초상을 꺼내서 보두고 참도록 하시오. 도련님, 하늘에 민사하여 도련님도 변심하시지 않으시겠죠? 변심하다니요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오? 아가씨, 안녕히 계시오. 도련님! 가시고 안 계실 때 이걸 제 방에 고이 간직하고 도련님 보고 싶을 때 그때 바라보겠어요. 도련님 아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. 조상하려고도 버리고 아유 저 기가 막혀서 정말
줄 알고 그냥 혼났는데. 근데 이 집사람은 어딜 가서 이렇게, 아 참, 에이구. 집안 망했구나 이제. 이제 집안 망했어. 아니 저 마누라가 저게 살쪘지. 옳지. 나 없는 새 젊은 놈 사진을 기하고 거기다 이불 맞추고 뭐 나 죽을 때만 바라는구나.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. 집안 망했구나. 아이고 집안 망했구나.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.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.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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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가 헌데 뭐야? 뭐가 뭐예요? 어디 가는 거야? 뭐야 어디 가는 거 왜 물어요? 뭐? 왜 물어? 왜 물어? 아이고 좋은 사람 데려가 잘 살지 그래 잘 살아. 아이고 뻔스러. 어디다 대고 물어? 어디다 대고 물어? 어디다 대고 물어? 아니 어 이제 나한테 덤택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한테 덤택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함을 나한테 앵기려고 그러지? 가만 있어. 나 지금 부모가 됐니? 이게 웃어 이게? 이거 웃어? 야, 너 어떤 놈이냐? 너 일마 너 일마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를 누구 일마? 우리 마누라를 너 어디 살아? 너 자꾸만 하면 내가 저 일마 응? 너 자꾸만 하면 아유 발바닥 아파. 일마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? 네. 이 남자분 아시는 분이세요? 이게 우리 마누라 애인이에요 이게. 네?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애인입니다. 내가요. 아이고 아까 그 아가씨 아니세요? 아 근데 정말 아까는 신세를 많이 끼쳤어요. 아이고 그래요 어떠셨어요? 그럼 몸에 아무 일 없으시고요? 네 괜찮아요. 네. 아니 근데 저 다행이십니다. 정말 이 남자분하고 아저씨 아주머님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사이예요? 말 마십시오. 말 마세요. 장원 어떻게 된 연근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마 요즘 젊은 사람하고 아마 내통이 있었나 보죠. 아마 그 사진을 중국할 모양이에요. 요 사진을 나만 집이 없고 통집이 비었다거나 아니면 요 사진을 꺼내 가지고 와서 얼음 만져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이불 맞추고 말이에요. 이불 맞추고 이불 맞춰요? 입 맞추는 거 내가 봤죠. 틀림없죠? 두 눈으로 이 똑똑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. 아, 틀림없죠? 틀림없죠 내가. 틀림없죠 봤죠 내가. 아유 분해. 아유 분해. 아유 가슴이 아유. 네, 무너지지. 아유 분해. 어쩜 이렇게 빽빽하게 생겨갖고. 그 보세요. 뻔뻔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? 우리 마누라 참 뻔뻔스럽게 생겼습니다. 내가 그냥 잡기만 하면 꼬집어 뜯고 그냥 물어 뜯고 그냥. 아유 이거 아유 분해가 어떡하지 내가 정말. 아유 진정하십시오. 물론 내 일에 그렇게 흥분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. 그 가장큰 여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흥분하시면 또 지가 미안하지 않습니까? 아, 분해. 감사합니다. 아무튼 분한 거예요. 나 이 사람 찾기만 하면 네. 가만 안 놔둘 거예요. 정말이에요. 이게 잡아서 혼내.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. 난 이따가 이쪽으로 갈게요. 이름 잡아서 혼내야 됩니다. 아유 정말 남인데도 저렇게 내 일에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잡으려다 기는데 뭐 어쩌고 어째 그러지 본인의 심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는 지금 내 야 이게 몇 달 만이냐. 어디 네 가서 무서워? 아가씨는 그동안에 잘 있었는지 궁금해. 이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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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보시오. 이놈! 너 아니 이게 나 아니야. 여보세요 예? 당신. 에이? 여보세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? 예, 우리 마누라한테 뺏은 거예요 내가 이거. 이놈! 마누라요? 예! 이거 우리 마누라 애인입니다 이놈이! 이놈 내 찾기만 하면 뭐가지를 냐고 뺏어서 내가 가만 안 둬 내가. 아니 그럼 그동안에 혼인을 했단 말이냐? 저건데 분명히 아가씨한테 준 건데? 아 여보쇼 가만 있어. 여보쇼! 뭘 봐 이봐. 그럼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? 나 얼마 안 됐어요 결혼은. 얼마 안 됐어? 예. 너 아주 나 정말 아유 죽겠다. 야 못 믿을 건 여자의 마음이라고. 예 지금 정말 너 아주 나 정말 우리 마누라 그렇게 얌전한 마누라가 정말 너 때문에 바람이 났는데 정말 미처 몰랐다. 아 이제 내 얘기 좀 들으십시오. 가서 남자끼리 이간의 얘긴데요.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이 젊은 놈하고 무슨 내통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실입니다. 그 이름이 어디 갈 때 아마 이 초상화 중국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내가
출장 나가고 없든지 동네 말하고 없든지 집만 비기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욕을 꺼내가지고 글쎄 먼지를 털어주고 얼을 만져주고 요 초상화를 자기 뺨에다 갖다 빌면서 뽀뽀를 하고 말해요. 예, 분명히 내 통이 있다고요. 당신도 남자라면 이런 거 좀 우리 서로 좀 동정 좀 하죠. 조금 아까 우리 여자가 어? 조금 아까 너구나! 너구나, 너구나. 잘 잡았다, 이놈아. 너야, 이거. 이건 너야. 어? 이건 뭐란 말이에요? 내 아픈 가슴 건들지 말고! 뭐 어쩌고 어째? 뭐 어쩌고 어째? 뭐? 참, 당신을 보니까 우리 아가씨가 불쌍하구려. 뭐? 허구 많은 남자 가운데 하필이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지 불쌍하오. 이거 안 봐? 이거 안 봐? 아이고 떨려. 마! 멀쩡한 내 마누라를 건드려놓고 무슨 건드려? 무슨 수작이야 이놈아! 건드린 건 당신이요! 근데 분명히 말해두지만 넌 나보다 기운 씨구나 정말. 당신 부인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내 애인이었었어. 내 애인을 가로채고 나서도 뭐가 좋다고 말이 많아요! 아이고 떨어? 나도 지가 떨린다고. 나도 해산이요 번개, 해산이요 해산 번개, 번개요 해산 번개, 번개요 번개 사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가씨 해삼 좀 사세요. 해삼 좀 번개 좀 사세요. 번개 해삼 좀 사세요. 아이 번개 좀 사세요. 아, 양실 아가씨, 이제 누굴 믿고 살란 말이오? 도련님, 아니요, 그럴 수 없어요. 그럴 수 없겠죠. 그 사이를 못 참았단 말이오? 누가 할 소리예요? 누가 할 소리? 그 세변에서. 생각하기 조차 싫어요. 뭐라고요? 절대로 변심하지 말라고요?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? 못 믿을 건 여자의 마음이라더니 바로 아가씨를 두고 한 말이요. 뭐요? 큰 소린 되려 치시는구려. 누가 먼저 변했는데? 누가 큰 소리를 쳐요? 뭐요? 변해도 지도 고개 변했군. 능구랭이 참. 능구랭이? 아가씨는 꽃뱀. 말미잘 해삼 멍게. 아이 멍게 멍게 사세요. 멍게 멍게 여기 있어요. 뱀만 해드릴까요? 그래 큼지막 한 걸로 골라드릴게요. 아이 멍게 멍게 뭐 하는 거야? 멍게 사시라고. 지금 날 부르는 거야. 날 무약 올리는 거야 지금. 그럼 대기가 멍게요? 내가 알아 그거는. 이 아가씨가 해삼이요? 빨리들 가세요. 아유, 내가 나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다고요. 뭐? 없어요. 누군 안정제 먹고 지금 참고 있는 줄 알아 이거? 그 아가씨 데려다가 잘 살아보구려. 잘 살아봐. 어, 그 좋다. 그 젊은 놈 데려다가 잘 살아봐라. 잘 살아봐. 흥이라니. 흥이라니. 가만히. 어디 갔어? 어, 여기 있다. 가져가 이거! 가져가! 이걸 내가 왜 가져가? 당신 애인인데 안 가져가? 아니, 누가 내 애인이란 말이에요? 누가 내 애인이라니?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야? 증거라니? 무슨 증거? 뭐? 뭐 어쩌고 어째? 무슨 증거? 그래요! 여따 생떼를 쓰고 이래 이거 정말? 아유 이거 참. 봐! 조금 전에 당신 애인이 여기 다녀갔단 말이야! 이거 왜 이래? 뭐요? 아유 가슴! 아유 가슴이! 아유 가슴이라니? 세상에!
세상에 이제는 나한테 뒤집어 씌려고 그러네. 뒤집어 씌어? 그래. 뒤집어 씌어? 그래.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사실인데 뒤집어 씌어? 뭐가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뭐 어째? 뭐야? 뭐야? 뭐예요? 좋아 가서 대지를 하자고 좋아요 가자고요 좋아 가자고 가 가자고 좋아요 가 좋다고요 가자고요 가 가자고 고근력 질러 나중에 다 소리 안 하는 거야 여봐 나중에 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딴소리하지 마라 딴소리하지 마라 가자고 가자고 가 가야 맞아 난 조상이 왜 당신 당신이 얘 내일이지 아니 야 당신 남편이지 아니 잠깐 뭐야 당신 애인 아니야 이거? 아니 네 뭐야? 아니 이 사람이 내 애인이란 말이야? 그렇지 아니 이분이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? 그렇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조상아 그런 사람이야 잠깐만 어 이도령은 이도령은 표구 헬로 갖고 조상아의 주인공 아니에요? 그렇죠 그럼 그럼 아니 아니 그럼 그럼 남편 아니 아니란 말이요? 누가요? 아니 그러면 얘 대인이 아니란 말이야? 미쳐서요 이 양반이 정말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누가 남편이에요? 아니에요 이거 이는 내 남편이에요 무슨 소리래요 뭐 하세요? 아 고다쳐 아 여보 미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이게 뭔가 오해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실수를 보면나 봅니다. 지가 잘 알지도 못하고 참 그 신뢰가 많았습니다. 아이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지가 두 분에게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. 미안하게 됐어요. 여보,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요.